네 분. 네, 이쪽에, 아니요, 서주세요, 서주세요. 네 분 다 모시겠습니다. 네, 이쪽에 가운데 두 개 서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코트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자, 그럼요. 드라마 제작 발표회 같죠? 예, 똑같습니다. 이 수많은 카메라를 향해서. 자, 편안하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편안하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네, 편안하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한번 가만히 서 계세요. 네, 가만히 서 계셔. 예, 자,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카메라 봐주세요. 자, 오른쪽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자, 오른쪽에 시선 한번 주시고요. 오른쪽 시선 주시고요. 네, 가운데 시선 주십시오. 네, 가운데 시선 주시고요. 자, 왼쪽 한번 시선 주시고요. 네, 너무 재미없죠? 너무 재미없죠? 뭔가 좀 포즈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분이 준비하신 포즈 있으십니까? 네, 아,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요. 그거? 네, 그거 좋아요. 가운데. 자, 가운데 한번 주세요. 네, 가운데. 자, 11시에 방송된다는 의미입니까? 11시에. 네, 가운데 주시고요. 네. 네. 자, 오른쪽 시선 한번 주세요. 네,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이 되죠? 잠깐, 어떻게 할까요? 조금 뒤로요? 예, 자, 한 발짝만 뒤로 가주시고요. 네. 또 더 붙어주시고요. 네, 네, 친한 척. 친하게. 네, 가운데 시선 주시고요. 네, 아까 이거 11시 한번 더 갈까요? 11시. 자, 왼쪽에 아까 시선 안 주셨어요. 자, 왼쪽 시선 한번 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 이번 그 톡쇼의 컨셉트가 그 캐스팅이라면서요. 수많은 저 스타들을 모셔서 그 캐스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분들께 러브콜 한번 보내주셨죠. 이거 어떨까요? 하트. 러브콜의 의미로 하트. 네. 하트의 위치는 각자가 알아서. 아, 이렇게 수줍은 러브콜이 되겠습니다. 정영돌 씨의. 자, 앞에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시선 주십시오. 네, 오른쪽 시선 주시고요. 예, 러브콜. 아, 수줍은 김영철 씨의 러브콜. 감정 맞기도 하네요. 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왼쪽 동원 방청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한 분씩 또 개인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고현정 씨가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김영철 씨부터 하실게요. 김영철 씨. 네.